네,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대 행사로 전주 KCC 선수들이죠. 유현준, 이현민, 송근창, 김민구 선수가 방문해서 우리 유소련 선수들에게 이제 원포인트 클리닉과 사인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인회는 지금 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좀 전에 코트에서는 원포인트 랜선에서 볼파와 슛, 드리블과 슛에 대한 원포인트 랜선이 있었습니다. 유소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프로 선수들이 와서 가르쳐주면은 또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이제 이게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을 각 구단마다 한 명씩 이제 가위바위보로 통해서 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반반 나눠서 이제 한 다섯 명은 슛, 다섯 명은 이제 패스, 드리블 중심으로 배웠는데 그 선수들에게 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소년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많은 선수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그것을 지켜보는 것, 이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서는 좀 사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얼굴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행사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경기는 B조 경기고요. 서울 SK와 부산 KT의 경기입니다. 양 팀 같은 경우에 이제 B조에서 서울 SK는 지금 현재 3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 KT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KT 지금 1승 2패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이 경기에서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1위를 생각을 해야겠고 네네. 그리고 부산 KT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KT가 지금 오늘 첫 경기 처음에 경기를 했었을 때 네. 네, DB에게 네, KCC에게 승리를 하면서 첫 승을 거뒀었고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2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SK가 조금 더 나은데 근데 KT가 뭐 오전에 첫 승을 거뒀던 그런 기운을 이 경기에서 또 이어나간다 그러면 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마지막 경기까지 네.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부산 KT가 주목이 되고요. 네. 그리고 현재 3승을 거두고 있는 서울 SK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4승으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SK 승리를 좀 예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KT 같은 경우에 어제 삼성에게 2-12로 졌고 오요원에게는 또 2-28로 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SK는 그런 팀들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KT가 이전밖에 어울리지 못했던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SK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SK 전력이 확실히 낫다라는 걸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코트에 나와서 라인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흰색 유니폼의 서울 SK 그리고 남색 유니폼, 검정색 유니폼의 부산 KT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선수 유니폼 상의를 고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등번호를 가리기 때문에 또다시 고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부산 KT 33번 박우진 선수의 등번호도 살짝은 가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프볼로 양 팀의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선공은 부산 KT가 가져갔습니다. 골밑 쪽에서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9번 선수 전준혁 선수죠. 부산 KT의 공격. 골밑 안쪽에서 우규빈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KT의 공격. 지금 초반부터 SK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라인아웃 되면서 부산 KT의 네, 공격. 공격권은 계속 KT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아직까지는 흐름이 부산 KT 쪽으로 좋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살려서 득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득점을 한다 그러면 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아 나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승민 상대 진영까지 넘어와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이승민이 계속해서 드리블 해 나가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부산 KT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부대 행사에서 드라이브인과 가장 기억에 남는 클리닉이 있다면 백스텝이었는데 네네. 스텝백 네, 그렇죠. 여기서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스텝백이었는데 그게 참
보기에는 쉬워 보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하체의 힘이 좀 받쳐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어린 특히 저학년부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또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것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돌아가서 그 연습을 많이 한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SK의 23번 김영조 선수의 자유투구요.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시작된 이후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 김영조 선수가 자유투로 첫 득점을 올릴지. 2구째 이번에도 링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 볼 따내고 있는 SK. 하지만 볼 뺏겼습니다. KT의 역습. 앞쪽으로 로빙 패스. 이승민 돌파 시도. 돌파 시도 이후에 뒤쪽으로 바운드 패스. 2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SK의 역습. 빠른데요. 단독 찬스입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서 2점 뱅크샷 성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득점하는 이동준. 이동준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림을 쳐다보는 눈매가 매서웠거든요. 네. 득점으로 딱 연결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시작하고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 스코어 2대0으로 서울 SK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SK는 지금 첫 번째 득점을 조금 경기 초반에는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첫 번째 득점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계속 기세를 탈 수 있습니다.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KT가 지금 득점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서울 SK. 2점 에어볼. 볼 싸움이 치열한데요.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이우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SK의 공격. SK 같은 경우에는 넘어집니다.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 명단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벤치에서도 이제 교체를 통한 그런 체력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부산 KT는 선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지금 벤치에 아무도 없죠. 네. 벤치에 아무도 없어서 이게 후반전에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길게 골 밑에서 2점 성공합니다. 임준혁. 김영조 선수인가요? 이용우 선수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여기서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KT가 경기 초반에는 네. 여기서 직접 직접 득점을 성공한 김영조 선수예요. 네. 이용우 선수는 그냥 리바운드에 가담했었군요. 네. 경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공격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부산 KT. 처음 분위기는 좋았지만 득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리는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잘 연결을 시키면서 스코어 4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KCC와 경기에서는 32대0으로 이기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오늘 열린 경기에서는 오리온을 상대로 22대9로 또 이겼었고요.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초반에 좀 불안하게 출발했었지만 그래도 득점을 먼저 올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 득점을 많은 득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할 때 좀 파울을 활용하면서 수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파울 개수는 알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네. 지금 만약에 파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반지 퇴장 당하면 4명의 선수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규빈. 자 유튜브에서 조은경님이 와 잘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소년 경기, 저학년 경기지만 그래도 확실히 선수들의 경기력이 농구를 하는 선수들이어서 실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 대회를 열어서 그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나와요. 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K에 나오는 팀들은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두 팀이 나오기 때문에 한 팀은 좀 잘하는 선수를 조금 넣고 다른 팀은 조금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래를 좀 내다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선수를 또 내보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력이 조금 차이가 편차가 나기도 합니다. 이유진이 반대편으로 길게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 링 맞고 들어갔습니다. 2점 득점.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는 이동준.
이동준 선수가 첫 번째 득점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지금도 아, 레이업을 시도할 때 림을 바라보는 눈매가 정말 매섭네요. 골을 반드시 넣겠다는 그런 네네. 집중력이 돋보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또 득점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아, 이동준 선수 집중력만큼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공이었는데 박우진 선수가 멋있게 살리는 모습 네. 그리고 이동준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링 맞고 아 정말 약간 해문도 따르는 슛인데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네. 이번에 레이업 링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성공하고요. 골 밑에서 또다시 링 맞고 나왔습니다. 골 다시 스틸하는 서울 SK 이우진 돌아섰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깔끔합니다. 스코어는 8대 0. 농구는 리듬을 살리면서 농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잘 되거든요. 네. 이우진 선수가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지금 딱 정확하게 멈췄기 때문에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행사에서도 프로농구 선수들이 강조한 게 리듬이에요. 그렇죠. 리듬이 농구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실제 유소년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 골 밑에서 에어볼 이번에도 맞고 나왔습니다. 뭐 SK는 득점이 실패했지만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제 슛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빈 오른쪽에서 동료를 찾고 있는데요. 높게 던져봤지만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 부산 아 서울 SK의 역습 단독 찬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김영조 오늘 김영조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위에 굉장히 빨리 또 넘어왔기 때문에 네. 완벽한 속공 기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지었던 김영조 선수였고요.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약 20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은 후반 경기 종료 1분 전까지는 볼 데드가 시간이 데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벌써 10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아직까지 부산 KT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바라봤고요.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합 과정 이동준이 넘어지면서 잡아내는데 여기서도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어요. 스코어는 10대 0으로 서로 SK가 앞서고 있는데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SK가 초반에는 조금 불안하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이동준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격이 활발한 공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속공을 통해서 득점을 많이 올렸고 KT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흐름을 잡았었는데 그 흐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부산 KT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추억을 찾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선공은 부산 KT가 가져갔습니다. 단독 찬스입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점 뱅크샷 성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득점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길게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임준혁 김영조 선수인가요? 이유진이 반대편으로 길게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 링 맞고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는 이동준. 이유진 돌아섰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깔끔합니다. 스코어는 8대 0. SK가 초반에는 조금 불안하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각자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사인회를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지러운 동선이 생기는데요. 어린이 여러분들만 사인회, 선수 어린이 여러분들만 사인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을 찍거나 유니폼에 사인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뒤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철저하게 양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친구들이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코트에 미리 나와서 또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요. 전반전은 10대 0으로 서울 SK가 아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되고 벤치에서 부산 K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문했을까요? 지금 승패보다는 네. 네, 좀 본인들이 남아있는 이제 7분이 이번 대회 마지막 7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회 예선 탈락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게임을 하라라고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코치라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명지대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점수에 전광판에 있는 점수를 보지 말고 지금 현재 0대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를 하라 라고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실제로 역전승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명경기였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T도 지금 현재 0대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화면에는 KCC 선수들이 사인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중계서 이제 뒤쪽 위쪽에서 네. 사인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가족분들과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선수들이 군산에 또 군산 인근에 있는 KCC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네.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중계서 뒤쪽에서는 사인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중들이 굉장히 붐비는 모습이 보이는데 코트 안에는 계속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위에 가서 사인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대회 운영을 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선수 여러분들만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울 SK의 공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B조 초등부 저학년 B조 예선 B조에서는 SK가 지금 현재 조 1위를 확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리온과 삼성 1패로 동률을 이루는데 승자성 원칙에 따라서 조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이번에 두 점 득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2대 0. 하지만 이윤호 선수가 우리는 무조건 4승으로 연승으로서 4연승으로 달리면서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냈습니다. 35번 이윤우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점수차는 12대 0 12점 차고요. 자유투 링 맞고 나왔습니다. KT의 리바운드 이후에 역습 전준혁. KT는 우선 첫 번째 득점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기 때문에 이윤우가 지금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KT도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반대편 길게 올라가는데요. 들어갔습니다. 9점 득점.
KT는 지금 실점하는 것과 상관없이 네. 네,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서 이제 또 기량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경험이 되어서 고학년 올라왔을 때 또 좋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또 팀 전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냈던 김영조 선수의 레이업이었고요. 이우진 수비한테 막혔는데 전방으로 길게 김영조입니다. 동료에게 양보했고요. 링 맞고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슛을 하고 있는 서울 SK. 신장이 조금 높다 보니까 리바운드를 잘 따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윤우 선수죠. 자, 동료를 바라봤는데 여기서 패스미스 나왔습니다. 방금 리바운드 한 6개 정도 잡지 않았나요? 정말 많이 잡았죠. 레이업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지금 서울 SK가 계속해서 많은 슛을 가져가고 있는데 득점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학년부이니까 원점프를 또 많이 뚫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독점하게 되는데 SK가 신장이 좋다 보니까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이윤우가 아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기가 나오는데요. 단독 찬스 이후에 깔끔하게 레이업 성공시킨 김영조 선수였습니다. 레이업을 또 이제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올려놨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골대의 높이가 3.5m인가요? 선수들이 실제로 쓰는 그 높이와 같기 때문에 저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동준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여기서 단독 찬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32번 정원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6대 6, 16대 0. 계속해서 크게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방금 구규빈 선수가 바운드 패스를 하는데 조금은 세게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네. 나는 이제 승부욕이 발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먼 거리 짧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30초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부산 KT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서 정원준 선수의 단독 찬스 그리고 깔끔한 동점 득점까지 부산 KT의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안 풀리는 부분들은 이제 코치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집중력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아까 뭐 전 후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전광판 점수 볼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이긴다 하더라도 예선 탈락은 확정이거든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이 점수 차이면 뒤집기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저 점수 차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 차는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이 할 걸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경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대회를 계속 지켜보면 저학년 네. 때 선수들이 꾸준하게 활약하던 선수들이 학년을 거듭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망을 하지 말고 이래 2, 3년 뒤에는 오히려 더 지금 SK보다 더 좋은 기량을 가지고서 대회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연도에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매년 그렇죠.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번 대회가 벌써 이제 11년째 열리는 대회인데 네. 그만큼 올해 대기도 했고 그럼 또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거든요.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 선수가 동료 선수한테 패스를 했는데 연결되지 않았고요. 김영조입니다. 동료 선수에게 양보하는 모습.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통 농구에서 속공이 나올 때 네. 4대0 속공 상황. 그러니까 수비가 한 명도 없고 앞에 SK 선수만 4명이 있는 그런 상황 잘 나오지 않는데 네.
지금 김영주 선수가 아무래도 득점을 오늘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옆에 있던 임준혁 선수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바운드 패스할 때 KT 선수들이 압박 수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압박 수비를 피하는 패스가 하고 한 방에 넘어와버린 바람에 점점과 같은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한 것은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먼 거리 짧았습니다. 여기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부산 KT 12번의 이승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팀의 첫 번째 득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한 개만이라도 성공해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1점도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민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전도 남은 시간은 2분 40초 1부 링 맞고 나왔습니다. 자 2구째 던지는데 이번에도 링 맞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웃이 되면서 서울 SK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김영조 선수가 SK의 공격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쪽으로 이윤우가 동료를 바라봤는데 임준혁 골밑에서 볼 뺏겼습니다. KT의 역습 뛰어들어가는 이승민 부산 KT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KT 선수들은 득점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자, 힘으로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고요. 우규빈 볼 뺏깁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SK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 35번 선수 이윤우 선수의 체격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동준 전준영이 붙었는데 아직 볼 뺏기지 않았는데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유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부산 KT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파울이 났을 때 또 선수에게 사과를 하고 일으켜주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 나가지 않았고요. 이윤우가 뒤쪽을 바라봤는데요.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 1분. 또다시 득점하는 정원준. 그거는 20대 0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후반전도 남은 시간 이제 1분도 남지가 않았는데요. 빠르게 들어가는 우규빈 넘어졌는데 지금 우규빈 선수가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드리블 치다 넘어졌었는데 넘어질 때 통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동준 선수도 동료 선수에게 좀 괜찮은지 물어본 것 같습니다. KT의 공격 이승민 우규빈 돌파 시도 막혔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 이번 경기에서 득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SK 선수들도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이고요. 역습입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또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네.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SKT가 공격전을 좀 오래 가지고서 경기 흐름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SK가 그래도 20점 이상 올리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새 20점을 채웠고 지금 그 이상 득점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준 1구 링 맞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 SK인데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경합 과정 KT가 따냈습니다. 달려가는 김신우 사이드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KT 같은 경우에 득점 하나 또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은 시간이 이제 25초이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하게 공격 과정을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KT고요. 55번 우규빈 뒤쪽으로 이승민 조금 거리가 먼데요. 동료에게 패스
전준혁 볼 뺏겼습니다. 김영주가 왼쪽에 패스하고요. 링 맞고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0대 0으로 서울 SK가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겼는데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SK가 공수에서 확실히 경기를 압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 경기 초반에 리바운드를 조금 뺏기면서 흐름을 KT에게 넣어줬지만 그 이후에 리바운드를 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속공에서도 득점을 쉽게 올리고 여기에 팀플레이도 원활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득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4연승을 거두면서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갔고 K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승을 거두면서 대회를 마무리했거든요. 네, 1승 거뒀던 때의 그 기분을 느끼면서 돌아가서 또 좀 더 기량을 연마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좋은 팀으로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 대회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살려서 내년을 잘 도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승리팀 선수죠. 김영주 선수, 서울 SK의 김영주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선수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김영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긴 승리 소감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해주시죠. 여기. 저희가 이겨서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보였던 모습 중에 하나가 네. 김영주 선수가 직접 득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네. 동료에게 패스를 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준 패스를 한 이유가 뭔가요? 제 옆에 있는 선수가 그 득점이 적어가지고 네.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그 선수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김영주 선수 방금 이제 경기 직전에 네. 프로농구 선수들이 왔잖아요. 네. 그때 김영주 선수는 관중석에서 이제 구경을 했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프로농구 선수들과 함께. 연습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저희는 몸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아쉬웠겠어요. 네. 김영조 선수가 이제 프로 선수한테 네.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이제 슛, 수비, 공격하는 과정, 드리블 이런 것 중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골라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공격하는 과정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드리블하는 과정이 배우고 싶나요? 아니면 패스하는 과정? 아니면 슛? 드리블. 오늘도 멋진 드리블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네. 드리블에 더 연습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응원해주시는 SK 김영주 선수의 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엄마, 아빠, 저희 이겼어요. 이제 좋은 소식 들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승리팀 김영조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점프볼로 양 팀의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선공은 부산 KT가 가져갔습니다. 단독 찬스입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점 뱅크샷 성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득점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길게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